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어머! 뭐하자니? 지금 보호자님은 이대로 키우면 제 키우면 안 돼요. 강 선생님 좀 걱정되는데. 아마 제 친구들한테 싸워야 될 거예요. 내둥댕이 쳐주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상관없어.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지금. 다른 사람을 물잖아요. 그럼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못해요. 진짜 막 철없이 막 뛰면서 살짝 입질하는 건 솔직히 저가 피해보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사회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매도 전혀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강압적으로도요? 강압적이지 않아요. 그건 강압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하신다, 하신다. 올 때도. 그냥 확 매세요, 괜찮아요? 전혀. 절대 강압적인 거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데요, 저는. 저는 보호자님이 좀 위태로웠었어요. 산책하는 모습을 봤을 때도 마냥 끌려다니셨었고 정말 유사시 잘못하면 그냥 그 줄을 놓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민마개를 하지 않고 밖에 나간다는 건 너무 이제 위험하죠. 놔두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줄 한번 잡아보시죠, 보호자님.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강아지가 저걸 잡아 당기려고 하면 보호자님이 줄을 당기시면 돼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이렇게 하면 얘는 공격하려고 할 거예요. 이 친구가 이렇게 하면 얘는 공격하려고 할 거예요. 줄 잡으세요. 어우, 저 성격이 정말. 이 보호자님, 이 친구 넣으세요. 넣으세요. 하우스. 어우, 걔가 저 갑자기 저러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말고. 그래요. 괜찮아요? 어머, 어머, 어머. 어, 풀렸다, 풀렸다. 아니, 풀어줬어. 괜찮아요?
사이클이 한번 돈 거예요. 이제 다시 화낼 때가 됐죠. 이때는 무게중심 하나도 조심해야 돼요. 뒤로 가든 옆으로 가든 앞으로 가면은 이게 방아쇠가 돼요. 아마 이 친구는 제 무릎 아니면 허벅지 쪽을 공격할 가능성이 커요. 특히나 제 왼쪽 다리보다 오른쪽 다리를 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웬만하면 총을 먼저 꺼내지 않는 게 더 좋아요. 안타깝게도 보호자님, 이 친구는 이거를 아마 몇 번씩 더 반복할 거예요. 어머어머. 나무 일로 와. 이게 이 기니샤다 어디 가는 거야? 죽을 거 어떡해. 둘 다 무릎 방은 다 깨고 엎어져서. 너무 쉬웠구나. 아하. 실례합니다. 솔직히 오늘은 정말 총체적인 낭독이에요. 알아. 알아. 그러면 안 되는데? 미안해요. 죄송해요. 어떡해? 어머, 놀랬어. 와. 그 다음 강아지도 우리 형님도 이쪽으로 와주세요. 두 손이 좋아요. 혹시 몰라서. 네. 와. 걸어가 주세요. 우와. 내 집이야. 미안해. 아드님도 이쪽으로 와주세요. 우선 이거의 목적은 맞아요. 사실 겁을 줄 거예요. 근데 합리적으로 겁을 줄 거예요.
피하면 돼. 아마 굉장히 당황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이 친구는 아재의 규율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라는 사람이 새롭게 만든 규칙이 싫을 거예요. 그리고 전혀 저를 물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무섭죠. 아마 지금 굉장히 당황할 거예요. 잠깐 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안. 일이 굉장히 쉽게 풀릴 수 있어. 돌아가면 돼. 일이 쉽게 풀릴 수 있어, 오케이? 일로 와. 돌아가면 돼. 내 집이야, 미안해. 우리 집에서 누구를 경계하지 않아. 알려주는 거구나. 일로 와. 계속. 너무 고생하신다. 조심해. 조심해. 정강이 찍혀. 이쪽으로 가주시고 줄 놓고 나가세요. 재밌는 게 있어요. 공포스럽게 살았던 친구들, 무서워서 복종했고 순응했던 친구들은 지금처럼 갑자기 손을 내밀면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이 자다가 어디 가고 알로 치들치들 물어 뜯어요. 나보 일로 와. 에이, 알아, 알아. 아마 되게 이상할 거예요. 이 친구 자체가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게예요. 왜냐면은 힘 대 힘을 보여주는 친구들은 되게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냥 피하고 싶겠죠? 물을라 그래. 어머 어떡해. 어머 어머. 오늘 라봉이를 처음 봤어요.
사회성이 없는 게요, 이 중에서도요. 이 세 마리 중에서도 제일 없어요. 제일 사회성도 없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없고 꽤 이 친구는 싸움을 해봤던 친구 같아요. 또 얘 또한 누구를 싸웠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요, 제주도에서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요, 모르는 일이에요. 자, 강아지 데리고 일로 들어올 건데 조심하시고 제가 통제할 거예요. 누가 문 열어주세요. 아드님이 좋을 것 같아요, 아드님이. 다! 데뷔하셔. 다! 새들아. 천천히. 훈련사님은 그 친구만 통제하세요. 문 잠가주시고. 엄마, 따님, 말하면 안 돼요. 그 목소리가 여기서 트리거가 돼요. 이때 이제 이런 말, Long live the king. 오늘은 제가 물릴 수도 있어요. 물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저는 무섭지가 않아요. 저는 안 무서워요. 저로서는 도저히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알면 고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많이 싸워줘. 널 공격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네가 날 공격하면 나도 할 수 없어. 괜찮아, 괜찮아. 올라간다, 다가간다. 이거 싫어, 이거 싫어. 왜 그러지? 괜찮아. 풀어준 거구나. 손 때문에 어떻게 해, 이거? 손 때문에 어떻게 해. 이렇게 많이. 임근희 씨 불독이고요. 4살이고요. 아주 귀엽고 잘생겼어요. 이름은 쿵입니다. 다가가요. 그냥 줄 놔볼게요. 줄 놔요? 네. 줄 놔요? 네. 예. 어머. 어떡해. 누나. 괜찮아요? 어떡해. 누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입막에 채워주시겠어요? 네. 실례할게요. 제가 신발 신고 가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왜냐면 얘네들이 발등을 물어요.
얘가 왜 오른발을 물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른발을 뒤로 빼면서 이 친구가 물려고 그럴 때 이 친구한테 다리를 내밀었고요. 아마 놀랐을 거예요. 제 오른다리를 물려고 했는데 오른다리에 채여서. 선생님 맹글로 이렇게 치고 이래야 돼요. 아유, 갑자기. 아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좀 별내지? 물리진 않았어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물렸어요, 안 물렸어요, 안 물렸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얘 물어도 안 아프겠구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줄을 잡을게요, 부호자님. 네, 괜찮아. 아, 괜찮아. 아, 일로 와봐. 내가 저 엄마처럼 그렇게 저 부드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아. 알았어, 겁은 엄청 많아요. 일로 와봐. 괜찮아, 괜찮아. 어이구. 자, 이 친구하고 저하고는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좀 화가 나실 수 있어요. 괜찮아. 응? 괜찮아. 엄마 자꾸 쳐다봐. 좀 움직일 거예요? 이리 와, 이리 와. 괜찮아. 아이, 괜찮아. 그리고 무거운 몸만큼이나 감정을 이동시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자기가 움직임이 되게 둔하니까 자기가 움직이지 않고 상대한테 뒤로 가라 그러고 물러나라고 표현을 되게 많이 해요. 야, 진짜 고집세다. 저기 힘든 거야, 제가. 마음을 풀어야 다이가 가는데. 그치. 마음이 안 풀리니까 다이가 안 가는 거야. 으르렁은 공격은 아니에요. 알려주는 거예요. 나 지금 한계야. 하지만 위협이죠, 이것도요. 틀리면 물 수 있어. 위협과 타협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고 싶을 때 운동하면 언제 운동하니? 어? 친해지고 교육할 거야? 언제 친해질 거야? 교육하면서 친해지면 되지. 그지? 응? 엎드려. 엎드려. 조건이 맞지 않으니까 엎드리지 않아. 야, 맛있는 거 줘야 되냐? 아이고 싫어, 아이고 싫어. 왜 그러지? 어떡하지? 괜찮아. 괜찮아요? 끈도 풀렸어요. 입마개도 풀고. 제 뒤로 가세요.
어머니 저 일어나시고 방에 들어가세요. 혹시 모르니까 다리가 위험해 보이거든요. 괜찮아. 야, 내가 그래서 신발 신게 해달라고 했던 거였어. 다시 술 매자. 응? 우리 술 매자. 괜찮아. 괜찮아요. 보호자님 뒤로 가셔요. 피나요. 괜찮아요. 피나요? 괜찮아요? 누가 피가 나요? 선생님 손. 어떡하지? 괜찮아. 코카시안 우부차카 다들 아시는 좀 무서워하는 핏불테리어라는 로트와일러라는 이제 견종이고요. 진정, 진정. 날씨가 사나운 게 만나기 좋은 날이에요. 대한 로망은 누구나 갖고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예전에 이렇게 넘어갔죠, 다. 솔직히 말하는데 맞아요. 큰일 나요. 아, 옛날 생각이니까. 사람들한테도 공격적이고 그리고 또 사람을 한번 물었던 또 전적이 있어요. 머루로 입양을 보내려고 입양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머루가 그 입양자를 이제 물어가지고 입양을 결국 못 보내고 이쪽으로 한 바퀴 뺑 돌아보세요. 네. 오, 오 마이 갓. 오, 오 마이 갓. 오. 말 걸어주세요, 보호자님. 다시 한 번 걸읍시다. 오. 야, 덤비는구나. 보호자님. 줄 컨트롤하기 힘드세요? 보호자님 그리고 이번에 이 기둥으로 와주세요. 네. 보호자님, 저는 사실 보호자님이 줄을 잡고 있는 게 조금 믿어지지는 못해요. 네. 왜냐면 딱 잡고 있는 힘이 좀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이 기둥에다 묶을 거예요. 네네. 네. 앉는 이유는 경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가끔씩은 제가 직접 냄새 맡을 순 없으니까 냄새 맡는 모습인 바닥에 풀을 뽑거나 아니면 바닥에 풀을 만지는 듯한 느낌도 강아지들한테는 노즈워크의 의미를 주기 때문에 상대가 경계하지 않는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피한다. 괜찮아요, 지금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손을 안 쓰려고 그래요. 공격받았다고 느낄까 봐. 네. 오. 맞췄어. 동작 하나하나를 신경 써줘야 돼요. 아직도 물고 있고요. 냄새 맡고요. 앉았어, 밖에. 머리. 쉐리가 블리의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먼저 이게 싸움을 걸어가지고 한번 좀 크게 싸운 적이 있었어요. 자기도 살으려고 이제 좀 많이 다퉜는데 그때 이제 쉐리가 조금 많이 다쳤었죠.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으니까 서로 또 더 싸우지 않았나. 야, 세리야.
지금 이거 엎드린 거는 좋아서 엎드린 건 아니에요. 줄 꽉 잡아요. 줄 꽉 잡아요. 왜냐면 지금 저게 공격하기 전에 자기 몸을 숨기는 걸 수 있어요. 공격하려고 그래. 우리 쉐리 같은 경우에는 입모양이 텐션돼 있어요. 귀도 뒤로 가 있고요. 오케이, 얘는 시작이 됐네요. 벌써 공격이네. 하고 있는 거네. 하고 있는 거야. 네, 정신적으로는 하고 있네. 얘는 시작이 됐네요. 쉐리는 블리한테 온통 집중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우리 저 이렇게 해보죠. 선생님이 요 정도까지 와주시겠어요? 우리 보호자님은 저 기둥 있는 쪽으로 가주세요. 지금 자기가 원하는 거는 이쪽 방향인데 네. 이쪽 방향으로 못 가게 하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요. 쉐리가 일방적으로 저 친구한테 화가 나 있는 느낌이네요. 아니 원래 쉐리가 얘 보면 이쪽으로 밖에 있어도 예. 뛰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공격적인 게 줄었어요. 보호자님은 의식 때는 훨씬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보호자님은 의식 때는 훨씬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예 주인이 없으면 그러면 싸우지 않아요. 그러면 싸우지 않아요. 근데 주인이 있으면 그 주인을 위해서 싸워요. 로또알러는 보호자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요. 지금 보시면 쉐리가 공격적인 개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저 친구하고 싸운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쉐리도 겁을 되게 많이 내고 있어요. 오. 지금 보면은 얘도 무조건 공격적인 것 같진 않아요. 꼬리 보시면은 두려워서 말렸어요. 지금 눈치도 엄청 많이 보네요. 쉐리, 괜찮아? 쉐리 가자. 오이구. 조금만 더 가까이 갈 거고요. 요 정도까지만 갈게요. 꼬리가 안으로 바짝 말려 있어요. 네. 우리 지금 분리 앞에서 노저크를 하고 있는 쉐리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화가 나면은 노저크를 하지 못하거든요. 아, 싸우기 싫어하는구나. 네, 싸우기 싫어요. 아하. 싸우고 싶지 않아요, 전혀.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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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네들이 싸우면 정말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합니다. 옆에서 울고만 있어야 돼요. 이거 약간 느낌이 이거 물리겠는데? 아, 오늘 좀 위험한데? 내려갈게요. 공격성 상당하다. 야야야야야야야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번 이렇게 터진 거 뒤돌아서면 더 심해져요. 빠졌어! 입막에 빠졌어! 노색, 예, 있어. 어때요, 형님? 아, 살벌하지. 뭐, 뜨거 정도가 아니고 아주 뭐 물로 가지 난리야. 눈빛이 아주 그냥. 땡기는 자리가 약 없죠. 얘 왜 이래 이거. 저 남자친구분도 굉장히 온몸으로 좀 막고 계시네. 이 친구 힘 진짜 세죠? 아, 네. 힘이 진짜 당당하니. 근데 보호자님이 휘청거리는 게 이해가 되긴 해요. 저도 사실 이 친구를 손으로 통제하지 못해요. 정말 최적화된
네발 짐승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몸이 기울어져요. 몸이 기울어져요. 끌려갈 수밖에 없게 돼요. 네, 그때는 이제 조심하세요. 어, 좋아, 좋아, 좋아. 리트리버 봐. 얘도 안 좋네요? 네. 최근에 안 좋아졌어요. 한 2주 전부터. 한 2주 전부터. 아, 알았어, 알았어. 그렇게 만지면 칭찬할 거예요? 줄만 꽉 잡아요. 통제를 하면 걔가 딱 스톱을 해줘야 되거든. 네. 전혀 통제가 안 되니까 쳐봐봐. 쳐봐봐. 우리 저기 목줄 있나요? 줄, 줄, 목줄. 저기 줄 있잖아요, 보호자님. 네. 저기까지 데려갈 거고요. 네. 어, 목에 있는 줄을 거기다가 맬게요. 기둥에다가? 네, 맞아요. 우선 지금 하는 건 위협적인 행동이 낮아질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보호자님이 없을 때도 저한테 이렇게 화가 나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줄 놔보실까요? 오케이, 좋아요. 줄 놔보실까요? 오케이, 좋아요. 좀 더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좀 더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긴장돼. 천천히 다가가보죠. 야야야야야야야야 풀렸다. 괜찮아요. 괜찮아. 와. 어, 또 간다. 한번 이렇게 터진 거 뒤돌아서면 더 심해져요. 집중해요. 뒤돌아서면 더 심해져요. 집중해요.
겁니다, 그지? 뒤로 물러나고 있어. 뒤로 안 물러나잖아. 계속 앞으로 다가가잖아. 걔가 무서워한다, 그지? 응. 피하잖아. 숨었다. 도망갔다. 알겠어. 야, 네가 나한테 달려들었지 내가 너한테 달려들었냐? 야, 네가 나한테 달려들었지 내가 너한테 달려들었냐? 괜찮아요? 가만히만 있어줘요. 괜찮아요? 보호자님, 아까 소리 질러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괜찮아. 보호자님, 아까 소리 질러서 미안해요. 거기서 보호자님이 줄을 당기면 훨씬 더 심해졌을 거라서. 근데 보호자님이 저 보호해 주려고 나선 거는 알아요. 고마워요. 강아지한테 집중하시고 우리 보호자는 가만히 계셔요. 가만히. 제가 줄을 좀 잡아볼게요, 보호자님. 잡아볼게요, 보호자님. 놔두세요, 놔두세요. 어이구, 알겠어. 빠졌어! 입마개 빠졌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끊어졌어요? 네. 그죠? 끊어졌어요? 네. 그죠?